이 사원님. 제가 꽃드린 분이에요, 이분이. 되게 되게 배경하고 예쁘게. 아, 이분이시구나. 오훈님? 오훈님은 되게 남자답게 생기신 것 같아요. 눈썹이 좀 진하셔서 그런지. 오훈님? 아, 이분. 네네. 왜 남자답게 생긴 거로는 이웃님이 제일 남자답죠? 남쟁이지. 유쾌하게. 진짜 이분의 남성미가 그냥. 나 저기 봤어. 가발 쓰신 분이. 아, 가발은 누가 쓰셨지? 가발 쓰신 분 계세요? 고르신 분이 가발 쓰신 분 아니었어요? 가발 아니에요? 머리? 진짜 머리 같은데. 진짜 머리 같은데. 그 머리가 가발이 아니에요. 아, 그런 머리 안 그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고, 나도 안 그래도 귀에 꽂는데 머리랑 귀에 경계선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쓰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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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고 계세요? 그냥 할게 없어. 이러고 안쓰고. 외로워서. 심심하시죠? 남자들끼리 있으니까 너무 외롭더라고요. 그거 진짜 머리세요? 제 머리예요. 그래요?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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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한데 여기만 붙어있으면. 저는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먼저 볼까? 아니, 조준 형님 어디 가요? 아니. 눈인사길래 서로 과거에 사귀었었는데. 어디 제가 가는 이로님을. 이렇게 딱 서주시면 제가 한 방 딱 찔러가지고. 이렇게 지금 들려 이렇게. 아, 동생들을 뭐야. 위해서. 어? 어머. 하나, 둘, 셋. 되게 설레지 않으세요? 남자들이랑만 있다가 이렇게. 예, 사실 좀, 저는 심장이 좀 약간 벌렁벌렁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왜 그러지? 자꾸 왜 그러지? 속으로 지금 되뇌고 있어요. 떠오는 사람이 아닌데 왜 떠오는 거지, 말이야. 아, 원래 잘 못합니다. 아. 뭐 이런 이성과 같이 좀 대면하고 얘기 나누고 뭐 이런 거 잘 못해가지고. 서로를 더 자세히 알아가는 시간. 남자 1호 데뷔한 지는 1996년도에 데뷔해서 올해로 18년째 요새는 뮤지컬에 열심히 매진을 하고 있는데요. 엘리자베스 나오는 프롤로그 장면을 잠깐 연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천장! 왜?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인데, 어? 이거 안 보여? 난 이미 죽었다고! 개소리 그만하고 꺼져. 자봐. 여전히 그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 엘리자베스! 여자 사오님을 보고 개소리 그만하고 꺼져. 진심이었나요? 아니, 아닙니다. 연기였습니다. 네. 마지막 연애는 언제 하셨어요?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네. 주로 어떤 여성 스타일을 선호하시는지? 좀 작고 좀 아담한 스타일을 좀 좋아하는 편이고요. 질문. 네. 그 남자랑 여자랑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 개인적으로는 네,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친구였었는데 둘이 이렇게 만나는 그런 경험들이 좀 있어서 남자와 여자는 절대적으로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선 확실하게 그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와우. 이렇게 소개하고 다닙니다. 그냥 종합 예술인이라고 뭐 노래도 하고 예능도 하고 아픔을 많이 겪었던 그런 경험이 되게 많습니다. 뭐 한 여인을 뭐 한 7년 동안 짝사랑한 적도 있고 또 그 다음에는 뭐 4년을 짝사랑하다가 사랑을 얻게 된 이런 경험들도 있고 이 일기장이 제가 4년을 좋아하던 그분과 사귀게 되면서 그분을 만나고 나서부터 하루하루 적었던 일기장이었거든요. 하나 읽겠습니다. 사랑의 시. 그녀가 광주로 일하러 가네요. 내 마음도
광주로 가려고 합니다. 그녀가